이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흘러가고 새로운 2019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18년에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시사 내 잔이 넘치는 부흥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흥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2019년이라는 밭에 또 다른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가정에는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감사와 찬양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성령 충만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신 주님은 2019년이라는 밭을 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밭을 보니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다 같이 할까요? 내가 이 밭을 보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2019년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꽃과 축복의 곡식과 부흥의 열매를 풍성히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누릴 복이 되어 주옵소서. 시작. 영원히 누릴 복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받고, 사업에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복받기 원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또한 세상이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19년 한 해 영원히 누려야 할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되게 하신 복입니다.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게 하신 복 받으신 분만 아는 또한 우리가 악한 사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입은 복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무엇보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신 복 다시 한번 받으신 분만 아멘 그래요 받아요 인정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천하의 귀한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천하의 귀한 축복이에요 이 복이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친척, 친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축복받는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와, 이거는 천하에 없는 복이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건 사실이야. 그거를 감사하면서 우리 새해에 살아갑시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 중에 나를 선택했다. 와,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다니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의 미래는 보장됐고 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새겨놓고 어디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새겨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날도 그는 언제나처럼 창을 쫙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볼까 가지가지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창문을 쫙 열어놓고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날개를 쫙 펴고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막 날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그가 속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넘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부족한 자신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넘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2019년 한 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앞세우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앞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앞세우면 여러분 삼키려는 사자 입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유력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창을 모두 엽시다. 다 열세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강한 바람을 힘입어서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상달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궁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 부어주십니다. 영이 잘 되면 시작 내 영혼이 잘 되면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기도의 영이 회복될 저다. 기도의 날개를 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궁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믿음이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그럼 잘 지키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예배에 있어서도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재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다. 오늘 예수 피로 치료받을 자다. 가장 중요해. 먼저 마음이 병든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뭘 드리기 원해요? 마음 중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으로. 어린아 같은 심령으로. 그저 여러분이 여기다가 만 원을 넣던 천 원을 넣던 그저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나 작지만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거야 이거.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 원하세요. 2019년도 우리 그렇게 예배할까요? 마음을 중심을 드리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내 지정의와 영과 육 그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믿음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여러분 중심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나.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정말 저를 만나고 간 사람은 수십만 명 될 겁니다. 특히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이 만나면 대부분 표정이 슬퍼 보이고 분노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가 진정 믿음 있는 성도라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신년 부흥성회를 시작하는 날 엄청나게 많은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까지 온 적이 있어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그냥 걷기도 힘들고 차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정도 지나고 보니까 도로에 쌓여있던 눈이 많이 녹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래요.
우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소금이 모든 눈을 녹이듯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단을 꾸짖어 주시고 모든 얽매인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신령한 은혜 축복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우리 삶의 체질을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양의 체질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2019년 한 해는 감사의 소금을 뿌립시다. 찬양의 소금을 뿌립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삶의 밭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2019년 새해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풍성에 맺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리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와, 오늘 원망하는 사자가 물러갔다. 오늘 예배에 영임했어요.